자, 우리 오늘 말씀 따라 합시다. 신실한 부모, 존귀한 자녀. 성경을 우리가 보다 보면요, 부모와 자식이 이렇게 세트로 움직인 걸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축복할 때 내가 너에 대만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꼭 내가 너도 축복하지만 네 자손을 내가 또 어떻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모와 자녀를 혈통적으로도 연결되어 있지만 축복을 위해서도 이게 세트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보면 내가 너 까닭에 네 씨를 네 자손들을 크게 흥하게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대로 됐잖아요. 다윗도 보면 다윗아 너는 내 마음의 합한 자다. You are man after my own heart. 내 마음이 합한 자니까 내가 너로 인해서 네 자손들은 왕위에서 내려오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대로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또 우리 안에 자손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수종 우리 가족들은 부모 마음은 그렇잖아요. 부모에게 최고의 이 땅에서의 소원은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거잖아요. 물론 내가 잘 되고 자식이 안잘 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좀 고생해도 자녀가 잘 되는 걸 원하는 거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저도 뭐 자녀 있고 또 손자 손녀도 있다 보니까 야 그냥 특히 이제 이 손녀 손자는 다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냥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자녀가 조금만 바르다면 그냥 다 해주고 싶은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자식이 있는 부모는 부모가 심은 걸 자녀가 거두는 거죠. 꼭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속도로를 놔주는 거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고속도로를 놔주는 거다. 부모가 힘들어도 터널을 뚫고 교량을 연결하고 또 구부러진 길을 지름길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 자녀는 그 곧은 길, 평탄한 길, 또 지름길을 가게 되는 거죠. 내가 힘들다고 터널을 뚫는 걸 포기하고 또 교량을 연결해 주는 걸 포기하면 자녀가 또 그대에서 그렇게 또 뚫어야 되고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3대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이나 가문 보면 큰 인물 나온다잖아요. 큰 인물. 큰 인물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부모님이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잘 믿음으로 산 가정의 자손들 보면 이렇게 평탄한 길을 가는 거예요. 평탄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평탄한 길. 우리 이성주 목사님도 보면 부모님이 믿음 생활 잘 하시더라고요. 대전교회 목사님이 아주 짱이래 짱. 장로님 그 가정이 부부가 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보면 이렇게 크게 고생 안 하는 사람이 목사님. 아니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시면 고생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잖아요.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자주 만나 뵙지는 못해도 이렇게 가끔 보면 뭔가 이렇게 참 귀티가 나고 이게 사람이게 좀 귀티가 나잖아요. 오빠는 그러니까 강남 스타일 같고 뭔가 귀티가 있고 귀공자 같고 이렇게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뭐 살아도 돼서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일을 보면 이렇게 크게 막 굴곡지고 어렵지 않게 하잖아요. 이렇게 술술술술 이렇게 술술술술 이렇게 풀리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뭔가 누군가가 심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 그게 여러분 자연의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인 겁니다. 안 심고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심어야 되잖아요. 저는 어릴 때 이제 우리 고향 집은 이제 마당이 한 이렇게 200평 좀 됐어요. 이렇게
거기에 이제 그 어릴 때는 꽃집이라고 했어요. 꽃집. 우리 고향 집이 꽃집이라고 했어요. 각종 꽃이 다 나서 각종 꽃이 막다 있고 이렇게 덩굴 장미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근데 참 신기하게 그 이제 빈 곳에 이제 우리 할아버님이 이제 배추도 심고 또 무도 심고 한쪽에 이제 꽃밭이고 이랬어요. 근데 무도 심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할아버지가 아침에 기영아 저기 그 잡초 그 잡풀 같은 거 저거 너 뽑아라. 그럼 이제 호미 가지고 와서 이제 잡풀. 그리고 좀 있으면 또 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이제 아주 아주 어렸을 때. 참 신기하다. 저건 누가 뿌려서 나지? 아니 잡초나 쓸데없는 풀은 왜?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배추는 꼭 심어야 되나? 배추는 꼭 배추나 무 같은 거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는 꼭 씨앗을 뿌리고 심어야 나고. 아니 쓸데없는 것 뽑아 버려야 될 것은요. 안 심은 데도 그냥 나는 거 나잖아요. 이 땅이 나중에 성경을 제가 그러니까 땅이 이 저주를 받은 겁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 이제. 그래서 땀을 흘려야 해서 심어야 되는 것,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것은 꼭 땀을 흘려야 되고, 인간이 노력을 해야 되고, 쓸데없는 것은 뭐예요? 저절로 나는 겁니다. 저절로 나는 거예요. 이제 천국 가면, 여러분, 땀을 안 흘려도 막 누릴 거예요, 누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했지만, 우리가 좋은 것들은요,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여러분 힘들어도 자녀가 있는 부모는 새벽기도 안 넘고 그 강큰 부모예요. 강큰 부모.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새벽에 그렇지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 적금 통장을 들어줘야지. 자녀에게 이 말은 할수 있어야 돼요. 아무개야 내가 너한테 물려줄 건 없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기도는 많이 했다. 넌잘될 수밖에 없을 거야. 너를 위해서는 정말 내가 정말 기도 많이 했다. 이 아멘 소리가 자신 있게 나오는 거 보니까 좀 수상해요. 예, 네, 그렇게. 아무개야, 내가 너를 위해서 물려주는 거 별로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심었다. 내가 너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이 심었다. 물질도 많이 심고 심었다 내가 늘. 오늘 한나라는 여인 한나가 낳은 아들이 사무엘 아닙니까? 나중에 아들 셋 딸들 낳았지만 이 사무엘이라는 이 선지자는요 나라 민족을 영권으로 다스리는 이 왕이라는 명칭은 아니지만 왕이신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그렇게 다스리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됐잖아요. 나라와 민족의 영적 지도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귀하게 들었던 영적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것은 저는 사무엘이 그냥 지가 똑똑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나라는 어머니가 있었잖아요. 이 한나는요, 새벽이니까 딱딱 간추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일이 기도.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여인. 보니까 12절도 보니까 한나의 기도는요 오래 기도했어요. 개인 기도는 오래 할수록 좋고 대표 기도는 짧을수록 좋고 개인 기도는 오래 할수록 좋습니다. 대표 기도는 이제 한 3, 4분 이런 정도 하면 되지만 아 어떤 분은 대표 기도하는데 송구영 시내병한테 20몇 분 해가지고 다 새해가 밝았다고 하고 박수 쳐야 되는데 계속 기도한 그런 분도 내가 뵀어요. 어릴 때 제가. 아유, 참. 근데 개인 기도는 길수록 좋아요. 한나가 보세요. 이 12절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 어떤 때는 기도가 되면요. 계속 기도가 들어가면 좋습니다. 근데 기도가 막
되는데 차 간다고, 교회 차 간다고 툭툭 두드려서 깨워서 가면 안 돼요. 그냥 놔둬야 돼, 놔둬야 돼. 기도가 막 될 때가 있잖아요. 막 기도줄이 잡힐 때는요. 계속 기도하게 내줘야지. 아니, 그 뭐, 교회 차 가면 나중에 택시 불러 타고 가든지 뭐, 그러면 되잖아요. 저도 이제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다 보면, 어떤 분은 막 기도가 막 깊이 들어가는데, 꼭 하면서 툭툭 다 건드려. 빨리 가자고. 그런 분도 봤어요. 남편도 그런 분이 있어요. 부인이 막 기도하면 꼭 가자고 깨워서 갑니다. 그런 분들, 그러지 마세요. 기도가 될 때는. 1년에 여러분, 뭐, 여러 날 있겠지만, 그런 날 많지 않아요. 막 기도가 될 때는 막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막 5시간 이상 막 기도하다 그때 은혜 받고 또 능력도 받고 막 그랬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개인 기도는 쭉 길게 할수록 좋아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한 시 동안도 기도할 수 없더냐. Why didn't you pray to God for an hour? 한 시간 동안도 너 기도 못하냐. 적어도 한 시간 해야 기도줄이 막 잡힙니다. 이렇게. 보통 한 시간쯤 해야 쫙 기도줄 잡히고 막 기도되는 거예요. 개인 기도는 오래 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요, 이 기도 시간을, 개인 기도 시간을 늘릴수록 좋아요. 늘리면서 계속 기도하고, 또 자녀 손들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아는 그 어떤 우리 제가 전임 목회지에 이제 그 권사님이 계셨어요. 오늘 지금 이제 천국 가셨지만, 그분은 40세에 혼자 됐죠, 혼자. 그래가지고 6남매를 이제 키웁니다, 40세. 남편 저희가 혼자 돼서 6남매를 키우는데, 어떻게 그 힘들어서 어떻게 그 6남매를 키우겠어요? 어려운 시즌인데. 일제, 6.25 동란, 뭐, 보릿고개, 다 어려울 때 아닙니까? 그 이분은요, 저녁에 와서 철야하는 겁니다, 철야. 저녁에 와서 철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사모님 기도하고, 육남의 자손들을 기도하고 철하면서 매일 그냥 85세에 소천하셨는데 45년을 철하셨어요. 서산교회 제가 볼 때는 공로자로 한 두 사람을 뽑으라면 나는 그분을 그 두 사람 중에 한 분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어디 집회 갔다 오면요, 이제 멀리 갔다 올 때는 새벽에 도착하잖아요. 뭐 목포나 이런 데 가면 새벽에 오잖아요. 그러면 새벽에 그 기도실, 그 교육관 기도실에 다른 분들은 이제 자고 있어도 다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무사히 도착하게 달라. 그래서 육남매를 이제 다 이렇게 잘 키우셨어요. 한 분은 이제 목회자가 되시고, 또 두 분은 아드님, 한 분은 목회자가 되고, 아드님 두 분은 장로님이 되시고, 또 따님 셋은 다 걸어서 권사님이 되고, 또 사위가 또 장로님이 되고, 그리고 손자 손녀들 다 모여서 이제 돌아가실 때 임종 때 제가 이제 갔었는데. 손자 손녀까지 32명인가 34명인가 그러더라고. 손자 손녀 다 만나고 제가 이제 가서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제 목소리가 들리니까 이분이 또 갑자기 다 돌아가시려고 하다가 막 방언기도 하더니 또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 딸 다 손자 손녀 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육남매를 모으더니 이제 그런 겁니다. 아무개야. 이제 그래서 아드님 두 분이 이제 서산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아무개야, 너 목사님한테 잘해라. 근데 마지막 유언인 거 유언. 목사님한테 잘해라. 그래 이제 그 장로님들이 저한테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담임 목회자 잘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드님이 더 자신데, 어머니 잘하려고 하잖아요. 더 잘해라. 어깨에
어깨 힘들어가면 우리 집안은 망한다. 그런 거예요. 아니, 마지막 유언을 그거 하셨다니까요. 잘한다. 우리 집안은 하나님 앞에, 목사님 앞에 목에 힘들어가고 어깨 힘들어가면 망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리고 제가 감동된 게요. 저는 이제 목회자는 장례를 많이 치르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요즘 바쁘니까 장례식장에만 가는 겁니다. 장례식장. 또 더 바쁜 분은요, 그냥 부의금만 보내기도 하고 조화만 보내기도 하고. 근데 저도 웬만하면 가려고 하는데 이제 장례식장만 보통 가고 말잖아요. 근데 교회 산까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 지금까지 장례 치러봤지만 그분이 1등, 1등. 교회 산까지요, 몇백 명이 따라오고 있어요. 몇백 명. 교회 산까지요, 이 교회 산을 덮었다니까요. 이야, 그분 초등학교도 못 나왔고 40세 혼자 되셨고. 이야, 어떻게. 보니까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이제 젊은 사람들만, 교회에 이제 그분보다 젊은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싫은 소리를 안 해. 젊은 사람 뭐 이렇게 교회 부 가서 간장 더 넣어라, 고춧가루 더 뿌려라, 소금 더 쳐라, 그런 말을 안 해. 안 해.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런 말을 안 해야 좋아합니다. 교회든 집이든. 요즘은요, 시집살이, 요즘 며느리도 눈치 봐야 되는 시대잖아요. 그런 말을 절대 안 해. 내가 딱 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젊은 사람들이 부엌에서 일하면, 아이고 감사해요, 아이고 우리 교회 보배세요, 아이고 감사해요, 아이고 차집사님 감사해요, 손잡은 고마워요, 그것만 하시는 거예요. 그만 한번 해보세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리고 이제 다 기도, 묵묵하게 기도. 그러니까 하나 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 가시는 길 마지막까지 가고 싶어가지고,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 현대인들이 바쁜데도 저 산속까지, 묘지까지 내가 그걸 봤어요. 그 근사님이 누군가 하면 임평계 장로님 어머니, 어머니 임평계 장로님 어머니. 그리고 임 장로님 아시죠? 장로님 그 어머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임 장로님이 총회 임원도 무투표로 됐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되세요. 할렐루야. 다 이게 심은 대로. 한나도 이러면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나가 사실은 이렇게 평탄한 여인은 아니었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안 생긴 겁니다.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고대 근동은 또 이제 둘째 부인도 두고 하는 그런 시대. 우리도 예전에 조선 시대 때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두고 그랬잖아요. 저도 어릴 때 보면 동네 좀 괜찮게 사는 아저씨들은요, 둘째 부인, 셋째 부인 그래서 그 남자들이 그때가 좋았죠. 그래가 이제 그 엘가나라는 남편이 둘째 부인 버닌나를 데려온 겁니다. 근데 버닌나라는 여자는요, 오자마자 애를 쑥쑥 낳는 겁니다. 한나 입장에서 같은 집안에 사는데 둘째 부인은 애를 쑥쑥 낳고 자기는 애기가 없으니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근데 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애기를 못 낳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편 엘가나가 그래도 그 사랑이 한나한테로 가는 겁니다. 한나한테로. 한나한테는 생활비를 두 배로 주는 겁니다. 근데 버닌나는, 둘째 부인은 애를 쑥쑥 낳고 애 키워야 되는데 생활비를 하나밖에 안 주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한나한테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닌나는 더 열받아가지고 첫째 부인한테 막, 너는 애도 못 낳는 게 안방 차지한다고 막 또 이렇게 자극적으로 옵니다. 자, 이걸 보면요, 인생은, 따라합시다. 인생은 공평하다. 공평한 거예요. 자, 보세요. 왜냐하면 버닌나는 자식이죠. 자식 복이 있는데
남편 사랑이 없고 돈이 없잖아요. 돈이 귀하잖아요. 근데 한나는 자녀가 없어요. 근데 남편 사랑이 없고 생활비를 두 개를 주니까 돈이 왔잖아요. 다 인생은 공평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도 있고 또 남편 사랑도 있는데 자녀 때문에 걱정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는 잘 되는데 돈도 없고 남편이 또 엉망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버닛나가 계속 옆에서 막 찌르려 되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요,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 사람과의 갈등입니다. 사람과의 갈등. 사람과의 갈등이 제일 힘들어요. 사람과 사람이 사는 게 가까울수록, 친해질수록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슴도치 두 마리가 사는 것 같아. 고슴도치 두 마리는 뭐, 이 그 털이 침처럼 찌르잖아요. 고슴도치 두 마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 껴나 보세요. 푹 찔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요, 막 가까우니까, 무촌이니까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말로 많이 찌르시죠? 부부가 막 부부간에 막 이렇게 이렇게 찌르는 겁니다. 찌른다고 해서 이 고슴도치 두 마리가 합의 이혼을 한 겁니다. 우리 당신하고 이제 살다가는 아이고 이제 서로 찔러서 안 되겠다, 따로 사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고슴도치 남편 고슴도치는 저쪽 가고 부인 고슴도치 이쪽으로 이제 헤어졌어요. 헤어져서 살다 보니까 겨울을 맞았네. 겨울, 한겨울을 맞아서 보니까 이 고슴도치는 털도 없으니까 추워가지고 견디질 못하겠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깨달은 거예요. 찔러도 같이 살 때가 좋았는데, 찔러도 같이 살 때가 좋은데.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그럽니다. 너희들 절대 돈 못 모은다. 결혼해야 돈 모으는 거야. 결혼해야. 왜 결혼도 안 하려고 혼자 살라고 그러냐. 우리 청년들한테 그래요. 결혼하라고. 결혼해야 사람 되고 그때부터 돈 모으는 거야. 빨리 해, 빨리. 대충 맞으면 하라고 막 그럽니다. 전 대충 맞으면 하라고 그래요. 아니, 평강공주가 돼야지. 예, 왜 바본다를 장군 만들었잖아요. 그런 사명감 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뭘 다 갖춘 남자, 다 갖춘 여자를 만나려고 그러냐고. 대충 하라고 그래요. 대충 받으면 오라고 하지. 안 시켜 준다고 바로.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고슴도치 두 마리가 깨닫고요. 그리워가지고 이렇게 오다가 만난 거예요. 그래, 여보 하면서 이제 이렇게 너무 반가워서 여보 하고 안았는데 여전히 찌르는 겁니다. 그래도 같이 사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요, 그것도 다 섭리가 있습니다. 버닛나라는 여자가 계속 둘째 부인이 찔러대니까, 찌르니까 사람들은 뭐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러면 저절로 그냥 평안하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요, 막 절박하게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버닛나같이 나를 찌르는 상황을 만들어준 거예요. 누군가가 찌르면요, 상황적으로 또 찔리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나 보다, 나를 인도하시나 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평상시에 또 기도를 많이 하면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찌를 상황들도 이렇게 막아주세요. 근데 꼭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부족하거나 기도를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버닛나 같은 이런 여인을 쓰셔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한나는 이게 기도하는 여인이었잖아요. 두 번째 한나는요, 덕이 있습니다. 덕. 따라합시다. 덕이 있다. 자, 한나가 이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고 기도하고, 기도가 또 깊이 들어가면 또 묵상도 기도가 되잖아요. 막 기도하다가 깊이 들어가면 묵상 기도가 또 되고, 또 방언도 나오고 막 깊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저를 보세요. 이렇게 꼿꼿 몸이 이렇게 꼿꼿하게 되세요? 아니면 기도가 좀 깊이 하다 보면 이렇게 몸이 조금씩 흔들려요? 조금씩 흔들리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이거는 난 저렇게 잘 안 되더라고. 저는 그냥 이렇게 좀 이게 몸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몸이 흔들리면서 이제 입을 열면서 깊이 기도하는, 네, 아니 엘리라는 대제사 상이 이제 와서 툭 친 겁니다. 여자여, 아니 왜 이렇게 술을 먹고 와서 이렇게 술을 먹고 교회로 왔냐고. 술을 끊으시오. 포도주를 끊으시오.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한나가 지금 술 먹고 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마음에 괴로운 일이 있어서 그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막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그냥 입술을 움직이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음을 하나님께 막 토하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엘리라는 대제사장은 그 술 먹고 와서 여자가 그냥 흔들흔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줄 아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대제사장은 목사님 아니에요, 목사님. 여러분이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부흥의 강사로 왔다는 제가 여러분 툭툭 치면서 왜 술 먹고 새벽부터 와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면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오전 집회에 아무도 안 올 것 같아. 그렇잖아요. 이게 시험거리입니다. 시험거리예요. 여러분 평상시도 보면 이렇게 참 목회자 잘 만나는 게 복이잖아요. 목회자 잘 만나. 제가 여러분 수정교회 참 복인 것 같아. 왜냐하면 원로 목사님도 참 너무 목회자 후배들이 존경하는 분 만나서 시작했고, 또 이제 후임 목사님 이성준 목사님 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해요. 뭐 불만 있어요? 또 잘 만났잖아요. 저분이 무슨 욕심도 없고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또 실력이 있는데 그 실력이 있는 것을 잘 드러내지도 않으려고 하고 참 신실하고 사모님도 너무 좋고 열정이고. 그럼 목회라는 게요, 부흥회는 지금 3일만 하고 가는 거잖아요. 3일만 하고 가니까 성격이 이상하기도 괜찮아요. 성격이 개파간 사람 만나도 괜찮다니까요. 아, 3일만 하고 가는 거잖아요. 뭐 제가 성격이 개파가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목회는 뭐예요? 목회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여러분하고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서산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 나 꼭 장례 치러주세요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서울로 와버려서 하여튼 죄송하긴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뭐 인도하셔서 어쩔 수 없이 왔지만, 목회자는 뭐예요? 그냥 가족입니다. 가족. 목회자와 우리 여러분 예, 그 교우들은 다 가족이잖아요. 하루 이틀 만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분이 좋은 분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간에도 보면 목회 설교는 꼭 이렇게 집에서 아내나 엄마가 밥해 주는 것 같아요. 이 부흥회 때는 좀 이렇게 해서 간증도 많이 하고 조금 설교 시간도 길고 막 이렇게 하지만 재밌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목회 설교는 뭐 꼭 집에서 밥해 주는 것 같은 겁니다. 아내나 엄마가 여러분 집에서 아침 밥해 줄 때 반찬 10가지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그거 그럼 적게 하나요? 20가지? 집에서 밥 먹을 때 20가지 반찬에가 먹는 사람. 그럼 또 너무 적은가요? 그럼 30가지? 아, 그럼 몇 가지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먹잖아요, 그죠? 한 뭐 5가지, 4~5가지, 그죠? 여기는 더 많이 드시나? 그러잖아요. 그래도 내 아내가, 내 엄마가 해주는 반찬이 잘 먹으면 건강하잖아요. 왜? 엉뚱한 걸 안 넣잖아요, 엉뚱한 걸. 근데 저는 식당에서 먹는 반찬도 맛있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간지를 모르잖아요, 솔직히. 가능하면 밖에서 먹는 걸 저는 별로 안 즐깁니다, 사실은. 그 딱 믿을 만한 식당만 가지. 어떤 식당은 막 맛있는데 먹거나 몸이 쭉 처지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그 뭐가 MSG 이상한 걸 넣어서 그 간단한 맛만 있지 그게 몸에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딱 몸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예민해서 반응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뭐예요? 남편이 막 밉다고 이상한 거 집어넣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냥 목회도 보면 이렇게 쭉
하루 이틀 만나기 이렇게 평생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원 목사님 만난 게 복입니다. 복. 이성준 목사님 사모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원로 목사님도 그랬고 이렇게 세 분하고 평생 갈 수 있을 것 같잖아. 저도 보면 평생 친구 될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내가 한두 살 많은지 모르겠지만, 뭐 서운하세요? 평생 갈 수 있잖아요. 평생 사람이 좋잖아요. 사람이 좀 크게 좀 반응하세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근데 한나는 지금요 어떤 목회자를 만났어요? 한나는 막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술 끊어라 술 끊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화 만약 여러분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새벽에 기도가 있는데 기회 되고 장로님 술 끊고 오세요. 그러면 얼마나 시험들고, 이건요 보통 시험거리가 아닙니다. 세상에, 아니 내가 우리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마음이 괴로워서 막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번 바라보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유 정말 우리 목사님 진짜 아유 영적으로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내가 포도주 먹고 술취해가 온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요 단번에 시험 듭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복받고 사는 걸 마귀는 원치 않잖아요. 마귀는 어떻게든 시험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여러분 시험 주는 게 신앙생활은요, 이 단임 목회자와 이렇게 단임 목회자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을, 그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자라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마귀가 원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요, 보면 어떻게든 마귀는 시험 주라고 이게 마음의 생각을 심어요. 저는 이제 근데 보면 참 희한한 교인들도 있어요. 이렇게 안수기도를 가끔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안수기도 하다 보면 이 줄은 기도를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목사님이나 부격자분이 제가 안수할 기도할 때는 따라다닙니다. 그럼 이러면 목사님 건너뛰었어요. 줄을 건너뛰었다고 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줄을 했는지 안 했는지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 그러냐고 이렇게. 어느 날도 제가 안수 기도회 때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줄을 한 줄 건너뛴 것 같아요. 한 줄을 건너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치고 목사님 나 기도 못 받으니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2010몇 년 몇 월 며칠 날 기도회 때 자기만 기도 안 해줬다는 거예요. 자기만 기도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달 동안 이분이 기도회를 안 난 겁니다. 나는 또 그것도 몰랐죠.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누구만 기도 안 해주고 건너뛰겠어요. 기도하다가 에이 마음이 안 든다 싹 건너뛰고. 그럴 목회자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기도하다 보면요 교인들이 많고 이러면 이게 줄을 건너뛸 때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오늘 목사님 날 기도를 왜 나만 안 해줬지? 아 모르고 건너뛰었나 보다. 그러고 이제 기도 받으면 되는데 혼자서 꽁 시작 꽁 하고 혼자서 막 소설을 쓰는 겁니다. 목사님이 나만 안 해줬구나. 아유 그럼 맞습니다. 이제 예배 마치고 이렇게 이제 뒤에 저기 로비에 서 있어 이제 예배 마치고 나오는 분들 안녕하세요 인사. 인사하다 보면 한쪽 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와서 목사님 근데 우리 아이가 듣고 이러면 이렇게 했다가도 이렇게 아 그러세요 아 그러시군요. 요새 어떤 분이 지나가 그러면 그분 그럽니다. 목사님은 나하고 눈도 안 맞춰줬네.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그런 분 아니 왜 그렇게 마귀가 이렇게 이상하게 이 목사님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지 어긋나게 해가지고 부모가 이렇게 자식 여러분 누구만 편히 아는 그게 어디 있겠어요? 다 그런데 별 사람 다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한나는
한나는 내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100% 시험 드는 겁니다. 아니 막 기도하는데 술 끊고 오라고 했으니 이거는 뭐 100% 시험 들잖아요. 근데 한나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내 주여 그럽니다. 엘리 대제사장한테. 신실한 믿음의 제사장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주여 제가 술을 먹고 온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그럼 조곤조곤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내 이 슬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거지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온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로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요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종이든 사람과 관계에서 이렇게 이 턱을 세우는 겁니다. 턱. 막힘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도를 올리지만 왜 우리 기도가 다 응답이 안 되냐. 어떤 경우는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러기도 하고 누군가와 막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보다 나은 건 나았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술을 먹잖아요. 술을. 어떤 데 술 한 잔 다 먹고요. 싸우기도 하고 예? 한번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 또 한편은 뭐예요? 다 풀어버립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꽁하질 않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요. 술 담배도 안 하니까. 이게 속에 이렇게 뭔가 털려있으면 이러면 꽁 한번 해보세요. 시작. 꽁. 아니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그걸 가져가려는 겁니다. 저게 그때 나 뭐 하자고 했대 반대했지. 꽁. 두고 보자. 꽁. 아니 그게 뭐예요 그게. 수정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다 사람이요. 이게 자식 있는 부모는요. 사람끼리도 막히면 안 돼요. 저도 살아보니까 다 제가 심은 게 이게 자녀들 저도 이제 딸 둘이 있었는데 결혼해서 이제 사위를 둘 다 이제 목회자거든요. 근데 보니까 제가 그래도 이제 다 이렇게 이게 심은 걸 자녀들이 먹는 거지. 제가 만약 사람들하고 막 적을 적이 있고 사람들하고 막 좋은 관계를 안 맺고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 무슨 복이 되겠어요? 자식 있는 부모들은요. 다 하나님의 종과도 막히지 않고 사람끼리도 다 아무하고도 막힘없어요. 저도 우리 신길교회 가족들에게 많이 가르칩니다. 사람끼리 막히지 말자. 사람끼리 좋은 관계 좋은 관계 아멘 좀 하시옵소서. 하여튼 사람끼리 좋은 관계 이렇게 용서해주고 좋은 관계 이렇게 막히면 안 돼요. 막히면 사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러잖아요.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도 메이는 거예요. 땅에서 다 푸는 겁니다. 아니 살아가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길에 사람끼리 막힐 필요 뭐 있어요. 다 이런 겁니다. 다.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이렇게, 이렇게 섬기고 사랑합니다. 아멘 할 때까지 더 크게 할 때 그냥 저는 그것만 했어도 잘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그럽니다. 인사만 잘해도 잘된다. 인사만 잘해라. 인사만 잘해도 너 출세한다. 너희들 뭘 조그만한 가지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 잘하고 표현 잘하고 사람끼리 막히면 안 되는데 그리고 한나가 안 막혔잖아요. 막힐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종과 막힐 수밖에 없는데 안 막히는 거예요. 안 막히는 거예요. 안 막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한나가 아이를 낳았잖아요. 오늘 우리 19절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새벽 기도한 거죠. 엘가나와 함께 남편과 함께 새벽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임신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앞에 엘리 대제사장이 뭐라는가 하면 아 네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구나. 네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한 거예요. 엘리 대제사장은 여러분 문제가 많은 제사장이었어요. 사실은. 그래도 그가 하나님 주신 그 제사장의 권위로 그 축복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새벽에 새벽 기도하고 임신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를 출산했잖아요. 약속대로 젖될 때까지 아이를 키웠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엘리 대제사장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 또 엘리 대제사장이 그 술 끊은 시에 했던 그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도 한나는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까 맡기면서 황수 세 마리를 드리고요. 또 포도주와 밀 가루 한 에바를 드리고 황소 세 마리를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손도 큽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손이 크자. 저는 우리 부교육자님들도 이제 서산에서 있을 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심기를 잘해야 된다. 똑같이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 앞에 심기를 잘하는 그런 교육자들이 나중에 크게 목회할 거다. 네, 그랬어요. 이 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가 제 이야기 죄송합니다만은 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자랐기 때문에 신학교를 간다고 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 기영아,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님 믿지 어떻게 뭐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고. 집안 식구들이 이제 다 그랬어요. 그때 제가 신학대학원 할 때 집에 스포트를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공부할 거냐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신학대학교 기숙사에 신학대학원 입학을 하고 기숙사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교육전도사로 이제 3월 말부터 교육전도사로 이제 어느 교회에 이렇게 부임이 된 겁니다. 신학생이었지만 그때 사례비가 10만 원이었어요. 교육전도사 사례비 또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제가 10만 원 받으면 만 원을 11조를 떼고 또 그때는 뭐 이제 매주 감사금 5천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막 가계부를 쓰면서 그렇게 제가 알뜰하게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이제 토요일날 사역하러 가고 주일까지 이제 있다가 이제 오는데 아 그 주간 사례비가 나오는데 사례비를 교회에서 안 주시는 거예요. 재정부에서 깜빡한 것 같아. 그래도 액수가 얼마인데 좀 제가 고 딱 고 첫날까지 제가 다 썼는데 안 줘가지고 또 제가 목사 될 사람인데 가가지고 저 사례비 주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께는 이제 기숙사로 온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나 했는데 월요일 날도 화요일 날도 수요일 목금 토요일까지 6일을 제가 굶은 겁니다. 제가 또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굶는다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에이 그냥 하나님 주시면 먹고 뭐 안 주시면 뭐 금식 안 해. 그렇게 이제 6일을 굶어서 6일을. 그때 제가요 제 서랍에 2만 5천 원이 있습니다. 2만 5천 원. 2만 5천이 뭔가 하면 11조 있으면 11조. 그래서 11조 제가 손을 안 댔다니까요.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제가 굶어도 제가 6일을 금식 말고 굶으면서도 제가 2만 5천 원 제가 11조 서랍에 있는 손 안 댔어요. 이제 그거 쓰고 다음 주 사례비 주면 내 꿈은 되지 그런 생각도 안 했어요. 잘했죠? 그거 이러면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니라지만 저는 그래서 그런 작은 거지만 그 기본 그게 또 하나님 앞에 제가 패스한 게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심는 심어야 됩니다. 이렇게 시간도 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어서 그 집안 망했다 들어본 적 있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드리기를 기뻐하고 했더니 그 집안이 쫄딱 망했다. 쪽박 찼다. 그런 그 간증을 들어보시면 한번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하나님 앞에는
저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뭐 엄마 아빠 없이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 시간도 내 교회 봉사하는 게 원하면 다 시간 드리고, 저는 저 교회 봉사하는 것 때문에 데이트도 못했습니다. 대학 다니면서 제가 마음만 먹으면 데이트 못했겠어요? 반응도 없네. 아 진짜 저는 대학 다니면서 노 데이팅 한다. 하나님이 한 방에 하나님 결혼시켜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테니까 하나님 때 한 방에 이 여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 한 방에 결혼시켜 달라고, 하나님 채워달라고. 제가 그래서 저는 대학 다닐 때 결혼하고 제주도 비행기 처음 탔어요. 사실 한 번도 제가 어디 방학 때 놀러도 못 갔습니다. 네, 맨날 봉사해야 되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 청년회, 학생회, 주일학교 계속 그거 네? 뛰고 한 번도 못 갔어요. 데이트도 한 번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한 방에 하나님 채워달라고. 그래서 결혼은요 제가 한 방에 결혼했잖아요. 진짜 제가 내 인생의 첫 선을 봤는데 결혼한 겁니다. 우리 장모님이 서울신학대학교 딸 만나러 왔다가 저를 보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중매를 선 겁니다. 사실 잘했죠? 그래서 한 방에 했잖아요. 저는 할렐루야. 저는 이제 기도가 부족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또 이제 기도가 많은 목회자들도 많고 장로님도 많은 그런 가정, 또 이렇게 딱 딸을, 목사님 딸을 딱 만나게 한 거잖아요. 한 방에만 한 방. 저는 만나자마자도요, 딱 만나자마자 제가 마음에 들더라, 제가 마음에 들더라고 속으로. 그래도 마음에 든다고 다 하면 안 돼요. 만나자마자 제가요, 딱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돈가스 시켜놨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의 만남은 우리 아닙니다. 제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배짱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하나님이 나는 축복하신다 그런 게 있어요. 다 기도하고 3시간 동안 제가 설교했습니다. 우리 아내 앞에 3시간 동안 제가 설교했다니까요. 설교 아닌 설교, 내 꿈과 비전을 막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막, 우리 아내 될 이제 아내가 됐지만 그 여자분이 한마디 말도 못 하겠어요. 내가 세계 일주 시켜 준다고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만난 지 두 달 만에 결혼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여유시 그렇게 사람 보세요. 한나 보세요. 여러분 자녀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어떤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자식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갖고 보통 사람들이 입 닦아버립니다. 사실 그냥 없는 걸 그냥 이렇게 해버립니다. 제가 근데 우리는 한다면 하는 거지. 따라합시다. 한다면 합니다. 그죠? 우리 한다면 하는 거야. 한다면. 제가 이제 충청도에서 목회, 목사님도 이제 충청도 고향이죠. 근데 충청도 사람들이 좋잖아요. 근데 충청도 분들이 또 안 좋은 것도 있어. 목사님은 그런 게 아닌데. 이분은 한다고 했다가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충청도 내가 나는 대놓고 이야기 했어요. 충청도 분들한테. 내일 새벽 기도 나오세요 하면 네 하고 그냥 억지로 들어 이렇게. 그 다음 안 나와요. 아 그런 게 어디 있어. 억지로라도 들었으면 해야지. 우리는 한번 한다고 하면 끝까지 하는 거지. 끝까지.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저는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저는 충청도하고 궁합이 잘 맞더라고요. 저는 충청도하고 잘 맞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좋아하잖아요. 한다면 해야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으면 딱 드리는 거고. 자, 한나 보세요. 아들 이게 어떤 아들입니까? 근데
드린다니까 딱 드려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는 엄마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다섯 명의 아들, 딸을 또 주시잖아요. 주시잖아요. 드리면서 어떻게 드립니까? 황소 세 마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자녀 평생 책임지세요. 내 자녀 책임져달라. 그리고 탁 드립니다. 하나님이 쫙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있는 겁니다. 손이 탁 하는 겁니다. 저도 신학교를 갈 때 이제 교회에서, 고향 교회에서 50만 원을 장학금을 주셨어요. 50만 원을. 52만 원이 서울신학대학교 등록금이었거든요. 5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은 그렇지만 그 당시에 50만 원을 주면서 이제 목사님이 그래서 이거는 배고플 때 뭐 써야 될 때 쓰라고 이제 50만 원을 주신 거예요. 근데 야 어느 날 기도하는데 지금으로 하면 한 4,500만 원 되겠죠. 그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드리고 신학교 가라는 게 드리고. 아니 벼룩에 뭘 빼먹는 것도 있지. 아니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도 신학교를 가지 마라고 그러는데 내가 돈에 차비도 없는데 세상에 이거라도 가지고 가야 그래도 긴급할 때 좀 써올 텐데 이거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니 그때 하나님께 드릴 때 너 이거 드리면 내가 너 공부하는 거 책임진다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될 저도요 그 감동이 왔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근데 어떻게 해요? 차비도 없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요 3일 동안 순종을 못했어요. 이게 하나님 1차 물론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많았지만 1차 테스트인 거예요. 1차 테스트인 거예요. 네가 나냐? 나를 의지하느냐? 그 믿음 테스트를 본 거죠. 그 제가요 믿음이 부족했는지 3일 동안 순종을 못했어요. 3일 동안 막 그래서 순종을 안 하니까 기도가 충만하던 제가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3일째 되자마자 아멘. 그 이제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그걸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하나님께 이제 지금 돌아보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 이야기에서 죄송하지만 자 신학 공부도 하게 하셨지. 또 돈 안 부르는데 미국도 갔다 와서 공부하게 하셨지. 또 그 가운데 장가도 가게 하셨지. 그렇죠? 하나님 다 해주셨잖아요. 그거 50만 원 붙들고 주여 했으면 제가 그때 굶는 것도 사실 그 주간 6일밖에 안 굶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 굶었어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좋은 말 할 때 순종합시다.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사람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두 손 들고 하면 시작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엄마를 두었으니까 그런 아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엄마 한나라 같은 이런 어머니가 있으니까 그런 걸출한 영계 지도자가 탁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수정성결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이번에 여러분 지금까지도 은혜 받고 복도 많이 받았겠지만 여러분 앞으로도 영권 물권 인권이 이 수정교회로 탁 많이 오고 여러분 수정 가족들에게 막 이 영권 물권 인권 막 가지가리 이 축복이 다 이 저분이 다 하세요. 저분이 위에 계신 저분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그릇을 보시고 우리 믿음의 손을 보시고 저분이 다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하면 시작 아멘. 저희 교회도 그 우리 박성철 장로님 또 자녀들도 잘하고 그럽니다. 참 잘합니다. 성전 건축은 120억 드렸잖아요. 120억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느 회사 과장 집보다 못해. 그래 다 드립니다. 그냥 지금도 다 드리고 다 합니다. 수정교도 더 큰 그릇이 나와요. 더 큰. 우리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예,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